야, 너. 김몸 찌님께서 근막 이완이랑 쿨다운도 열심히 해야겠네요. 네. 아니, 저는 근막 이완이랑 스트레칭이 제 일상 일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안일한 건데, 운동하는 시간 정해져 있죠.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죠. 근데 왜 폼롤러 하는 시간이랑 스트레칭 하는 시간 안 정해놓는 거야? 이것도 정해놓고 해야지. 왜냐면 나는 하루에 고작 해봤자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나머지 22시간 동안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노력들을 해야 또 내 이 2시간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이 노력 안 하는 시간에 노력을 해야 진짜 빛을 볼 수 있습니다. 남들 하는 거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각을 보일 수는 없고, 남들이 할 때 또 똑같이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안 할 때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격차를 약간 벌리는 거거든요. 당연히 뭐 이거 한 1년 한다고 티 안 나요. 진짜 1년 한다고 티 안 나거든요. 근데 이게 1년, 2년, 3년, 4년, 5년이 쌓이면 나중엔 티가 납니다. 진짜 근막 이완 스트레칭 잘 하시는 분들은 부상 없이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요. 이런 거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부상 금방 찾아옵니다. 사실 제 얘기인 것 같긴 한데. 형님 캔디토는 RPE로 운동 안 한다는데 형님 RPE로 사용하시나요? 저도 약간 RPE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. 여러분 RPE9이 얼마나 운동 강도가 높은 줄 알아요? 대부분 사람들이 뭐 RPE9, 뭐 RIR 뭐 이거를 정말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사실 몰라요. 저도 모르고. 그래서 이게 참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. 그냥 당연히 그 전주의 훈련 기록,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이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, 그런 데이터들이 더 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. 그것만 믿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. 힘든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, 저는 이거 들려고 집에서 노력 많이 했거든요. 이거를 제가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저 이거 하려고 어제 자기 전에도 폼롤러 하고 자고,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하고 폼롤러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, 여기 와서는 모빌리티 훈련도 미리 했고 워밍업 했고, 이렇게 제가 1년의 과정들을 다 거쳤고, 그리고 지난주에 데드 본세트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볼륨 올렸고, 이런 것들이 다 쌓였기 때문에 힘든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왜냐면 제 데이터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, 네가 생각했던 거를 다 계획하고 다 지켰으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.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어. 항상 여러분 그거 알아요. 진짜 그때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,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,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진짜 그 순간 분명히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. 141kg 100개? 분명히 내일 생각해보면 아 뭐 힘들게 했는데 할만했다 이렇게 분명 말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100% 쏟아부으셔야 됩니다. 지금 힘든 일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. 물론 뭐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. 자, 막세 가보겠습니다. 100% 아니야, 100%.
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